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첩경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부터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버지는 제사장 반열 아비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는데 이 분에게 두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내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아이 이름을 져주려고 하는데 아이 이름을 뭘로 질까? 그래서 이제 사가랴를 불러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서판을 가져다달라고 말합니다. 서판을 가져다준 이름을 쓸 때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는 이름이다. 우리 계보에 없는 이름인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할까? 엘리사벳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동의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지나다가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때가 되는 깐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음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 이후에 선자가 400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외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음성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것도 기이한 일인데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능탈하지 말고 군인들은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닌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회의 잘못된 제도로부터 억압과 힘든 환경에서 얻어지는 고통 속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대할 때에 광야에서 외쳐지는 한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온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종교 공회의가 있습니다. 로마가 비록 식민지 그리고 헤로당이 분봉왕으로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아닌 종교적인 일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회의하고 의결하는 이 기관에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가 알아보라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내가 누구냐? 이때 세례 요한은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모든 시선들을 분명하게 차단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한 번 더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라키 선지자가 말라키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아니냐고 물어볼 때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 그냥 선지자고 말하지 않고 그 선지자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이 또 올 것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민족 해방을 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요한은 또 말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기를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세례받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두려워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요한은 그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스라는 말이 쉽겠어요? 노라는 말이 쉽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노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 그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 못해요. 집에 가서는 그걸 내가 왜 얘기했을까? 차라리 노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스는 그래도 쉬워요. 그거 해주면 되죠. 같이 갑시다. 그래 그거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기는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쉽게 하는 거 있어요. 예스 하기도 어렵고 노 하기도 어려우면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예스 해주면 이 사람이 걸리고 노 하면 이 사람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목사는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예스 해주기도 어렵고 노 해주기도 어려우니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조용해져요. 참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말했어.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아니라고 분명히 하라고 말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예스를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쉬워. 노를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근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입니다 했으면 이거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온 유대 사회가. 아니야. 엘리야입니까? 그 말만 했어도 지금 세례 요한이 빈들이 있지 않죠. 사내들이 공의에 들어가겠죠.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모세가 일찍이 예언한 그 선지자십니까? 선지자도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합니다. 유대인과 레인이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생각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너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헬라 철학가 중 한 사람이 탈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탈레스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건 뭡니까? 남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학문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성인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세례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증거를 얘기할 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 보면 나는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나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에 자기를 얘기하는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를 성경에서 풀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의를 규정할 때에 대단히 많은 규정이 나옵니다. 두 발을 쓰는 존재가 인간이다. 불을 다루는 것이 인간이다. 언어가 있는 것이 인간이다. 문자가 있는 것이 인간이다. 뭐 생각하는 존재다. 뭐 다양하게 심지어 진화된 존재다. 얼마나 많은 학설이 인간을 정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정의로 인간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정의하는가를 보는 것이 참된 자기를 아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대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풀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를 네가 말하라고 말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거울처럼 여러분을 보게 하고 경계 삼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울 몇 번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거울 안 보신 분 말씀해 보세요. 거울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대부분이 화장실로 들어가십니다. 화장실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울을 보고 들어갑니다. 흐트러진 얼굴을 왜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뭐 다 화장하고 또 보고 여자분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다 하고 나가면서 다시 들어가서 또 한번 보고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 남자들은 차에서 기다리느라고 그냥 답답하죠. 그러다가 또 기다리라고 해서 또 들어가서 잃어버린 거 갖고 내려오지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사상책을 통해서도 좋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 품지 못합니다. 나도 허물 많은 존재라고 얘기할 때 겸손하게 다른 이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것을 아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메바에서 출현해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된 존귀한 존재가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본 존재라고 자기를 알 수 있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을 아는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12년도 12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입니다. 아, 나한테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그 일을 할 텐데 내가 지금 너무 늦었어. 그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나에게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이것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이 없네. 시간 내 것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자기의 한계성을 알아라 이것입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날이 신속히 간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 소중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에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는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이 소리예요. 저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함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듣습니다만 멀리 스프링필드 블루바드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는 분명히 자기를 알았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한계성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존재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르켜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일 뿐이고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오늘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계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소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들매가 뭡니까? 신들매는 샌들을 매는 끈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이 들어오면 끈을 풀어줘야 합니다. 나갈 때는 신발의 끈을 메워줘야 합니다. 이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씻길 수 없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일 뿐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들녘이야. 그런데 그 신랑을 보면 나는 너무나 기뻐. 난 그런 존재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십니까? 아멘. 2012년도 올해 여러분이 지나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의 사람인 것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인 시인 니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니체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무신론적 철학자죠. 근데 원래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신론주의로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운명을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나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나는 기독교를 떠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구나. 정말 예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닌 나는 들녘인데 신랑이 들어온 모습 보니 너무나 기쁘구나.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누나야 되겠고 나는 새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다. 나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 속에 예수 믿는 기쁨이 상실되었기에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 교회에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한 속에 있습니다. 한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언제 끝일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군지 모른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인 것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주어진 환경 속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죄인됨을 반드시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힘있게 하시고 내가 피조물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한계성이 있음을 깨달아 시간이 많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그러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는 세례요한도 아닌 평범한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종종 내가 죄인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완벽하고 다른 사람은 완벽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만족하고 예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저들에게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